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문드 엘러즈 EX 하드까지 다 깨고 나서 다시 돌아왔군요. 자, 11화 시작해보죠. 연기는 안 돼요.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 다음엔 어디로 가는 거야? 자, 모니카를 아지트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둬두시는 거군요. 네, 저를 말이요? 저를 말인가요? 그래, 너는 슈우님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인간이니까. 제가 중요? 아, 대단히 기뻐요, 슈우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알아듣겠어? 너는 말이야. 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잡히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뭔가 있는 모양이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슈우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모니카? 슈우님, 저도 함께 싸우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예? 진심이냐? 예, 물론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같은 건 방해만 될 뿐이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마장기에 조종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헤, 왕년님께서? 이 세계에서는 왕족에게 인간형 기동병기 타고 싸우는 건가요? 지상에도 있잖아, 그런 사람. 아, 그랬었죠? 시오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라는 꿈꾸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애초에 내가 탈 마장기 같은 건 없잖아. 아니요, 놀 수가 있어요. 레이형으로 개수하기 위해 제 팔 공창으로 옮겨졌답니다. 저 놀스란 건 어떤 기체죠? 참고삼아 가르쳐줄 수 있다면. 마장기 계획 제1호기지만 정년가의 계약 실패와 출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정식 마장기는 되지 못했답니다. 그 후 정년가의 재계약이 성공해서 의뢰용 기체로서 제게 주어졌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기체군요. 전투는 가능해? 예, 무장은 있어요. 저 제 팔공창은 여기서 가까운가요? 예. 아, 그게 다음 팟을 이용하면 버튼 하나하나로 그 자막을 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준비 기간이 좀 있어야 돼서. 자, 그런 건 옛날 적에도 스테도니아스 군이 가져갔겠지. 제 팔공창은 지하에 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슈로대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 그녀에게는 마장가 있는 편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모니카, 제 팔공창에서 정창으로 가서 놀수를 입수하죠. 네. 슈, 너는 그런 식으로 남을 이용해서. 아니, 나도 그런 말 자격은 못 되나? 모니카 위해 굳이 그런 일까지. 가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의인은 없다. 모니카 왕녀가 우리들과 같이 행동하는 편이 편할 테니 말이다. 다만 효율과 안전성을 먼저 생각한다면 왕녀는 그랑존에 동승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랑존 안에서 슈우님과 모니카 둘만 있게 할 바엔 놀수로 가는 편이 낫지. 알바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공직께서 스스로 결정한 거라면 반대하는 이유는 없고. 그럼 여러분, 곧바로 출발을 준비해 주시기. 그러니까 다음 팟으로 뛰어가지고 하면은, 예, 버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자막이 다음 자막 해가지고 그렇게, 예, 슈로드 방송 하신 분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일단 저같은 제가 스스로 번역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번역하신 분에게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번역 허락을 받아서, 자, 제 11화 노을스타치, 예, 그래갖고 읽어드리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예, 번역하신 분들에게도 허락을 받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전에는 이제, 예, 요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 번역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하신 걸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예, 허락을 받고 이제 할 생각입니다. 유저 패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보안사가, 예, 허락을 받고 진행하고 했었죠. 자, 모니카, 제8공장의 입구는 저 근처입니까? 아, 네. 그거 보라니까 벌써 슈테도니아스 군이 확보하고 있잖아. 이동 요새가 두척이라 그런대로 귀찮겠군. 이미 놀스는 공창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닐까요? 그 말이 맞지만 지금은 저쪽에 이동 요새 적재된 것 같네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정령의 인도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걸? 치, 하필이면 이럴 때 그랑준이 나타나더니. 소령님, 그다가의 교전으로 데오 슈바일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스치 대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지 않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 게다가 볼크스 교단 패거리 따윈 대충 다뤄주면 될 뿐. 야, 녀석들의 목적은 정세를 혼란시키는 거다.
잘 이용하면 랑그란 전투 제압에 도움이 되는데 말이지. 그럼 그랑존과 정면을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까? 그래, 이번 임무는 공창에서 탈취한 물자를 후방으로 수송하는 거니까 말이다. 우리도 이대로 니탈한다. 기댐 쪽에는 손님을 접대하게 해라. 슈, 일단은 저 이동 요새 발을 묶으면 오케이겠지? 그렇습니다만 이 전역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됩니다. 또한 격침시켜서는 안됩니다. 알고 있다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력해... 진력? 예. 네. 뭐 진력해 주시길 바라... 바라셨어? 뭐 약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바라셨어요라니. 뭐 어때? 아 원래 말투가 그런가봐요. 속공으로 저 이동 요새 달라붙어요. 라미아 같은 건가? 라미아가 약간 혀를... 예. 네. 발음이 이상하게 되네.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닌가? 단어가 이상한 거지. 내 방으로 포위하고 난 다음에 HP를 1000 이하로 4턴 이내 적이시기.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건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요. 사투리라기보다는 원래 왕녀다 보니까 말투가 조금 어색한 게 아닐까 싶어요. 슈퍼 로봇대전 라미아가 그런 케이스긴 했는데 이쪽 설정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랑 보면 문 듀엘러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 듀엘러저가 로딩이나 이런 거 한참 빠르니까 가치가 있었죠 어느 정도. 다크 프리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리 봐도 그거죠. 키울 애들이 너무 적어서. 예. 게임이 너무 편하다는 거. 분위기를 보니까 저거 그게 싸울 생각이 없나 본데? 애들 다 도망가는 분위기죠? 아까 캐릭터가 너무 많으면 막 움직이고 정리하고 이게 너무 귀찮아서 슈퍼 로봇의 저 특성상 후반에 가면 갈수록 그게 좀 강해지거든요. 키울 게 적은 것도 나쁘지 않을 때가 있죠. 거의 다 갖다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다음 슈로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해먹자. 어차피 우리 슈우 삼아 혼자서 다 해드시는 거지. 아 근데 슈퍼 로봇대전 뭐였지? V였나? 예, 비타로 나오는 게 있는데 판권작이죠. 그거는 이제 예, 한글로 나옵니다. 그것도 일단 살 생각이라. 아직 연속 행동은 없고 근데 있고 연기역 쓰고 필중 걸고 갑니다. 한 마리라도 터지면 되는데? 예, 이번에 판권작이 예, 한글판으로 나옵니다. 마크로스가 빠지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리즈가 될지 단편이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게다가 이번에 9월 5일 기준으로 문 듀엘러즈 패치도 됐죠? 자 연격 들어왔죠? 연격 한 번 더 쓰지 못할 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이브.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뭐 한글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리니까 가능한 거죠. 개인적으로 슈퍼 로봇 대전이란다 파나 판타지 예 12 리마스터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저 파판 12의 전투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한글화 해준다던데. 근데 걱정인 건 그거죠. 파판 12는 스토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제트! 제트님 어서오세요. 지금 그대로 스토리 나와서는 안될텐데 어떻게든 하겠지만은. 너 어떻게 되니? 좋아, 공중 SSS. 어? 아, S 어댑터가 있구나 나한테. 뭐 저런 말이 안 되는 지형 적응이 나오나 했어. 아니요, 그대로 쓰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뒤에다가 추가 시나리오나 이런 식으로 조금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왕 리마스터 하는 김에 조금 갖다 붙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투 하나만으로도 할 만한 그건 있다고 봅니다. 나면 나중에 가면은 뭐 다 자동전투긴 하지만 그 약간 좀, 예, 상황을 설정해갖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갬빗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동 요새가 지금 한 대가 아니란 말이지. 얘만 잡으면 돼요. 제가 밑에 건 안 잡아도 돼. 일단 너님 길 막고. 일단 근접해서 나온가 봐요. 자, 이동 요새 나머지 세 방에 접근해 발 멈춰주십시오. 전혀 적재물자를 노리는 건가? 각포사 판막을 두껍게 해라. 놈들이 붙게 하지마 라는 대사라네요. 자, 일단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될텐데 파치고. 지금 다른 애들이 문제인데 가속을 쓴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닌데? 너무 민기적거렸나? 자, 일단 반격해주고요. 전투시 대사도 있으니까. 아이, 그랑제 너무 다 먹는데? 자, 일단 숙련도는 먹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저 경험치 덩어리로 보이는 놈을 잡자. 가속 없지? 그래, 너네 가속 없을 것 같더라. 일단 한쪽은 막 묶었고. 아니면 트윙 정신기 중에 가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속 같은 거. 오케이, 여기 있네요. 이게 번역은 안 됩니다. 죄송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가속하고 집중하고 뭐하고 같이 걸리는 거죠. 가속, 그 다음 돌격, 직격인가? 저격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게 세 개가 같이 걸리는 거예요. 직격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예, 결국 붙었죠? 자, 하나를 터뜨렸어요. 이건 언제지? 고래와 어쩌고저쩌고는 했는데. 고래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슈우가. 모르겠어. 어찌됐든 간에, 예, 뭐, 됐어. 저거는 뭐,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 이제, 모니카의 기체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탈취하려는 작전인 거죠. 사실상 깬 거예요, 이제. 로봇 대전의 특성상, 아는 사람한테는 늘 거기서 거긴데,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슈로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슈퍼 로봇 대전만의 그 시스템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슈로드 해소밖에 안 쓰는 거죠. 자, 홍련의 사피네인가 여기저기서 압력하는 모양이다만 그것도 오늘로 끝이다. 아 그래,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소대 시스템 이런 것만 빼면은 뭐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정말 달라지는 거 없는 게임 중 하나라서. 소대 시스템은 뭐랄까 그냥 짜증이 나죠. 얘 쟤는 왜 피하냐? 자 이잭슨님 어서오세요. 예 그때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머리맵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이죠 대충. 예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입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맵이 알파인가 때부터 아마 됐을 거예요. 자 신나게 때려볼까요? 지금도 비타로 나오는 거랑 Z 시리즈는 로봇 머리만 나옵니다. 그냥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뭐 개인차는 언제나 존재하니까. 입체가 더 보기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픽이 좀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설마 이런 거에 터지겠어? 이런 걸로 터지진 않겠지. 좀 더 두들겨 펴봅시다. 천 이하로 깎아야 되니까 세이브를 좀 해가고요. 혹시라도 벌어질 거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확실히 세이브나 있는 것도 느리네. 풀3가 풀4는 진짜 빨라서 좋던데. 아 그러고 보니까 풀3 패드도 오랜만에 만지는데? 이게 걱정인 거지. 포켓몬요? 이거 이제 잡는 게 아니라 피를 천만 남겨놔야 돼요. 잡으면 안 돼요. 이제 무식하게 터트려버렸어. 이거 왜 이리 세 이거? 로딩이 확실히 길어. 아 그런 느낌이죠. 1800. 응? 어? 1000이야 아닌데? 세라스 이동요소의 포기를 전부 파괴했습니다. 이 다음은 보물을 받아가는 것만 남았군. 자 마이너시그님 어서오세요. 아 잠깐만요, 이동요소 안에서 마작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둘러 총은 퇴함시켜라. 앞으로 3분의 전함의 제너레이터를 파괴한다. 라저 주인님, 저 이동요소의 승무원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저 정도 수로 이쪽을 몰아붙이다니 역시 대단하다고 해야겠군. 크리스토프 제오볼크스. 하지만 이쪽도 맨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너희들의 목숨을 받아가주니. 그들은 전함을 자폭시킬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네? 서둘러서 적기를 배제하고 몰수를 탈취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엘마, 적함 내부를 스캔해서 자폭 장치나 폭탄 같은 물건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 라저, 해볼게요. 천 더 넘게 남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쟤는 빠져나갔고요. 철벽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얘가 보스지? 자 집중 이럴 때 써줘야지. 넌 빠져라 그냥. 도움 안 되는 것들은 빠져줘야지. 자 파츠 까지 필요할까? 필중 오케이. 너 완전 뒤로 빠지고 도움이 안 될 만한 아들은 빼버리고 이 정도면 뭐. 자 보정 받아주고요. 저런 거 당하지 않지. 또 일단은 3턴 이내에 잡아야 된대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3턴이면? 중간중간에 특수능력도 터져주고. 야 그래도 어느정도 개조를 하나 해야 되면 다르구만. 과연 오! 거기다 때려? 나야 땡큐지. 내 놈들의 목적은 적재물자겠지 아니냐? 호 저 이 동네에서는 뭘 싣고 있는 겁니까? 시치미 떼지 마라. 내 놈들에게 물자를 못 넘겨준다. 아니 마장기 말고 딴 것도 있는 거야? 그럴지도. 야 필중 걸려있고요. 필중 걸려도 못, 애들 나 못 때리네. 한번 봐주고. 나중에 얘도 추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긴 한데 알파 때 쓰던 전용기가 있으니까 그게 언제쯤 나올려는지. 저도 3차 알파 때였나? 주인공 클래스였는데. 이때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 듀얼러지 때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었다는 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네, 시원이 오늘 찾아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부셔볼까? 어느 정도 없어도 다 잘 맞추는데? 이것도 터뜨릴 수 있을까? 아, 이거까지 못 터뜨리네. 자 아가맹수책님 어서오세요. 반격 반격 해주고. 아직까지 6천을 터뜨릴 수 없을 정도구나. 그런가요? 저도 슈퍼로봇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얘가 나를 지금 죽이지 못할 거고 남아있는 것부터 하나 처리합시다. 얘도 나중에 문 듀얼러지에 나오던데. 카티나요? 이번 작품에 카티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오드아이 옥토퍼스를 말하는 거죠? 제 실제 문 듀얼러즈에서는 예, 에이스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이번 작품은 슈어가 주인공이에요.
하트나 저거랑 뭐 딱 나올걸요? 싸우지 안 싸울지 모르겠지만 실제 예, 제가 카티나는 그 뭐지 그 타스크가 타고 다니는 거 걔 거 뺏어가지고 카티나 태워서 혼 걸고 몇 병기로 재미 좀 보거든요. 예, 실제 제가 예, 쓰는 뭐 타스크 거 뺏어 타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잘 맞고 이 정도면 색깔도 빨갛고 아주 좋죠. 어쨌든 노력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슈오가 먹으면 안 돼. 슈오가 다 먹게 놔둘 순 없어. 자, 이상은 마음대로 못할 거다, 지상인. 오, 충분한 만큼 상대를 해주마. 저도 전열승 있는 동안에는 접폭 같은 건 안 할 테니 말이지. 그래요? 슈오도 나름 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슈오는 안 키워도 알아서 잘 커요. 워낙 잘 커서. 그냥 혼자 넘사벽이라. 문 듀엘러즈 할 때도 슈우는 오자마자 와 바로 뇌우구랑전 되니까 안 키울 수가 없더만 사이버스타를 그냥 버렸죠. 원래 이때까지 사이버스타를 정말 열심히 키웠었는데 너무 비교가 많이 돼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더군요. 아니 번역본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예. 슈로데 번역을 하신 분한테 예. 허락을 받고 번역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러는 뭐 히라가나 정도밖에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알파벳만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사를 못 읽고 있잖아요. 전투 대사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듣겠다. 자 이번 퀘스트는 일단 클리어한 것 같고 아 이번 스테이지는 제게 이탈할 수밖에 없나? 물자는 너희들에게 주마. 그대로 함께 날아가 버려라. 좋아 적기는 없어졌다. 엘마 어때? 유동세 제네레이터에서 고에너지 반응을 감지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폭발하거나 폭탄으로 유폭시키라는 걸지도 몰라요. 후절하면 막을 방법은 있어. 안으로 뛰어든다. 기다려 세네나. 자 퍼지는 대로 언니 어서 오세요. 아라고 나머지 물러서 있어. 엘마 가자. 라저 저 멍청이 터무니없는 짓이야. 알바다 세레나가 말한 대로 당신들 물러나 주십시오. 넌 어쩌려는 거야? 여차하면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게 안 돼요.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건 아 시한폭탄을 발견했어. 지금부터 엘마에게 해체시킬게. 알았다 서둘러. 굿, 아무래도 제가 나설 일은 없을 것 같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놀수를 대체할 수 있었어요. 진짜 간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다고. 정말 단발의 차였죠 주인님. 예, 엘마의 덕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폭장치를 해체하다니 훌륭해요. 아, 아니요 그 정도까지야. 농땡이로부터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네요. 가끔이라고요? 솔직하게 칭찬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싫은데? 세레나씨, 세레나씨도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 싸울 만큼 사이가 좋다던가?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슈, 덱은 어떻게 제네레이터의 폭발을 막을 생각이었어? 블랙홀 클래스의 출력을 줄여 발사하며 제네레이터를 공간체로 지워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네, 블랙홀 클래스터를 쓸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패밀리어라 그래가지고 예, 마장기 신에 나오는 설정상 그 각 캐릭터들마다 하나씩 들고 있죠. 그 사이버스타 같은 경우는 고양이 두 마리를 들고 있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출력을 줄인다는 말이죠. 이전에 마사키와 만난 후 카발라의 제어 방법을 모두 전부 기억해 냈습니다. 아지테 돌아가서 조정을 하며 전투에서도 블랙홀 클래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야 그런 수단이 있었으면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 당신과 엘마의 용기 있는 결단을 쓸모없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거냐? 그런데 모니카, 놀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레이 형의 대시 파츠도 이동 유산에 실려 있었죠. 그 외 쓸만한 물건도 있었지. 모처럼 만큼 받아가도록 하죠. 기왕 이동 유산에 받아가는 건 어떨까요? 안 됩니다. 그걸 움직였다가 눈에 띌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팔아버리거나요. 돈이 듬뿍 들어올걸요? 어디에 판다는 거야? 어디에? 가령 팔린다고 해도 제대로 꼬리가 잡힐걸? 그렇네요. 아, 아까워라. 그럼 파츠를 회수한 후 아지토로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수은이.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자, 강화 파츠는 뭐가 들어왔을까? SP 쪽으로 담아주고. 명중률 이런 건 뭐, 얘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나머지도 가진 건 다 가졌는데. 일단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거 하나 달아주면서. 목숨력 좀 부재봅시다. 기체가죠. 딴 거 필요 없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아, 이놈의 쇼는 놔둬도 잘 클 테니 놔둬도 되고. 아, 공격 하나 올리려니까. 저거 보소. 자, 강화 파츠까지 다 닫고. 아, 아직까지. 예. 파일럿 양성도 할 만한 건 없네요. 자, 금성님 어서오세요. 그룬가스트가 맞습니다. 그룬가스트 이식일 거예요, 저게. 근데 저건 이제 염동필드가 없는 버전이죠? 예, 그룬가스트 이식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기 아닌 것 같은데, 뭔, 할 때 뭔 시기인데? 근데 염동 필드가 없는 버전이에요. 자, 다음 터도 가죠. 무식인가요?